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상전들아 공갈을 그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상전들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여기서 상전들은 주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위치, 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뭐 어디 할것 없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전들은 노예를 부리며 재력과 권력을 상당히 겸비한 사람들이다. 또한 여기서 상전들은 불신자, 예수 믿자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상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당시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을 어떻게 부렸을까요? 마치 자기 물건을 팔고 살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의 생사를, 노예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합당치 않지만 그 시대에서는 사회적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자기 집에 있는 가축처럼 다루었던 상전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좀 노예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 상전으로서 내 아랫사람인 노예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였죠. 자기 집에서는 노예인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는 형제예요. 형제 자매. 자기 가정에서는 노예로 부려먹지만 교회에서 만날 때는 형제 자매가 된다. 그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 주인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 노예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준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노예를 풀어줄 만큼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고라는 말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청심을 다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상전들도 그들의 노예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노예가 상전에게 해야 할 노동이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상전들도 예수 믿는 노예들이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서로 형제처럼 지내자. 노예의 직분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노예는 노예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안일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행하되 하나님의 일을 하듯 주인은 또 주인으로서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친절과 성심과 존경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격을 인정해주면서 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노예제도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젊은 백인 주인이 늙은 흑인 노예를 존중하면서 대접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상전이 노예를 종부려 먹듯 짐승 대하듯이 하지만 개 중에는 그리스도인 상전들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하늘 땅만큼 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계급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과 노예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형제처럼 섬기고 존중해 준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상전이 노예들에게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맘먹고 막 대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여기서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론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노예 주인이나 노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서로 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면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된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행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 속에 던져서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극과 극에 대한 극단적인 말씀을 해줬어요. 그저 남을 도우면 사랑 아닌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사랑 아닌가? 그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상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어도 능력을 행하고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면 칭찬을 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져가는 어떤 사람을 잠시 도와줬어도 그 사람은 방송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위대한 수바 있잖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은 역사에 있어서도 칭찬을 받고 성자 대접을 받고 길이길이 역사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박애심이나 희생정신이나 타인을 위한 삶이 사랑이 없이 가능한가?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다.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박애심이나 희생정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무슨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박애정신이나 희생정신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했어요. 자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사지에서 죽음에서 구했어요. 물론 칭찬받지요. 의인이라고 상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아, 나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앞절에서 노예들에게 자기 상전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성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했고 역시 주인들에게도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고 명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과 상전들이 노예들에게 대하는 것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혼구원에 사랑이 없는 인정과 박애심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진정성이 훼손되고 결국은 죄의 찌꺼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애정신, 자유평화,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인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호가 있어요. 세 가지 구호.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파괴. 이 세 가지는 모든 선진국들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파괴라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파괴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남을 사랑하는 것,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그러지만 그 파괴 정신의 의미는 형제예요, 형제. 형제애. 근데 그 형제애가 어떤 형제애냐? 자기끼리 동족 간의 형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는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가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나중에는 자국 우선순위예요. 자국 우선순위. 우리가 일단 잘 살아야 된다. 브라더후드. 그러니까 박애 정신이라는 것은 형제애고 형제애는 일단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모든 여러 가지 권한을 독점해야 된다. 실제 박애 정신이 아니죠. 상당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박애 정신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국의 유익을 취하는 선진국들의 그 행태가 바로 박애주의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하고 전혀 달라요. 주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정팔이, 감성팔이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노예가 상전의 영혼을 사랑하고 상전이 노예 영혼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은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노예와 상전 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과 빛과 또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각각 개인의 감정을 100%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의 감성을 좀 알아주고 감정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100% 채워줄 수가 없다는 사실. 가족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 요즘에 감성 프로그램이 TV에서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인기가 있는 감성 터치는 제가 볼 때는 강영욱 씨의 개는 훌륭하다. 저도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개를 저렇게 잘 다루나, 강아지하고 또 교감을 저렇게 잘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강영욱이 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개는 훌륭한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막 찔렸어요. 내가 문제인가? 내가 개를 너무 학대했나? 그런데 대통령의 감성 터치가 진심이 아니라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에게는 너무나 잘하는데 주변에 있는 하급 동료들에게 행한 너무 비인간적인 행태가 하나씩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창옥의 토크쇼가 있어요. 아마 다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관계, 또 애인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식 혹은 친구, 이웃들과의 갈등을 이성을 넘어서 감성으로 코믹한 만담 형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토크 프로인데 지금도 막 인기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그 김창옥 씨를 막 부릅니다. 그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개그적인 면에서 또 코믹하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어봤는데 계속 몇 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비슷해. 계속 보다 보면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비위를 상하지 않게 잘 말을 해서 듣기 좋게 해줄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파국은 피하고 결국 잘 살 수 있는데 그게 본전치기, 본전치기. 그저 마음이 상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의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매우 유명한 오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쪽이 자녀의 문제, 어린 자녀들의 문제, 해결책 또는 결혼지옥 하면서 마치 오은영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 해결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은영의 금쪽이 프로그램 또는 결혼지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박수를 치고 저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막 박장대소라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김창옥 씨나 오은영 씨가 다행인 것은 그들이 개신교인이에요. 물론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종교는 개신교. 그래서 미신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해결책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감성을 같이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문제를 카타르시스 씻어내는 정도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러한 상담을 보면 갑과 을, 을과 갑의 어그러진 관계를 동등한 인격체의 관계로 회복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같은 인간이고 인격체이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등하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감성지수를 서로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감정체이니까 항상 변해요. 좋은 말이 항상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쁜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혹은 개인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가 떠난 후에 아 내가 그때 부모님에게 또는 그 친구에게 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줄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만약에 다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대상과 갈등하게 되면은 그때도 똑같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없어요.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냥 요망상인 것 뿐이죠. 그냥 접어두고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감정과 감성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과 인간, 갑과 을, 을과 갑의 사이에 누구를 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두라. 그리스도가 서 계시도록 하라.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때 감정과 감성의 차이가 있어도 영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웃에게 감정과 감성의 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적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에게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상대방을 다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또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해하고 덮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덮어줍니까?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 이것이 나와 당신, 우리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인간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상전이 노예들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기 위해서 적어도 위협을 그치라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랬어요. 공갈을 그치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협을 그치라는 것보다도 공갈 치지 마. 이 말이 더 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공갈 치지 마. 공갈은 협박, 위협적인 말과 태도인데 엄하고 무섭게 또 잔인하게 대하거나 말하는 것, 그런 태도를 공갈이라고 말하는데 그만두라. 그 공갈을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원래 노예는 엄하고 무섭게 다뤄야 말을 트는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결혼하면은 지금은 뭐 그랬다가 난리가 나지만 옛날에는 초장에 기선을 잡아야 돼 그러면서 막 서로 기잡기 막 압력을 가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도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를 초장에 길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노예는 한번 제대로 길을 들여야지 이게 말을 잘 듣는다. 처음에 혹독하게.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노예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노예주의는 노예를 그렇게 무섭고 엄하게 대할까요? 왜요? 그것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의 목숨은 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압박하는 이유는 내가 돈 안 벌어오면 너 못 살아. 못 먹고 살아. 내가 벌어준 돈으로 네가 다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압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통해요. 여성들도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안 벌어다 줘도 나 능력 있어. 나도 돈 벌 수 있어. 까불지 마. 뭐 이러면서 늙어서 봐. 늙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둘까 하면 또 이렇게 나가요. 세속적으로 강자는 경제권으로 자기의 그 지위, 권력으로 약자를 누르고 공갈 협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막 불평을 해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가. 확 잘라버릴 거야. 이러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공갈 협박에 모든 걸 놓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다. 까불면 너 죽어. 이것이 공갈 협박이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공갈 협박이 생존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자의 목숨과 모든 권리가 강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갈 협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의 목숨과 삶은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상전이 공갈을 거쳐야 할 이유는 그 위에 모든 인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목숨도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상전들은 이 두 가지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꼭 상전이라서 뭐 직급이 높은 것보다도 내가 뭐 몇 살 더 먹은 형이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 부모야, 내가 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직급이 높아,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각자의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당시 패권을 쥔 바벨론 제국의 황제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최고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둘렀던 자들이 바로 세상의 패권자들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부자라고 해도 오직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권력을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상전들이에요.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정의롭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상전들에게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신분이나 재물 권력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이것을 편견이며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9절에 죄악이다. 그래요. 죄. 우리가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도 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니까? 하나님 오늘 저 죄 안 졌어요. 저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야, 너 남 비교했잖아. 그게 죄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쁘고 잘생겼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어린애들 또 데리고 나가서 아유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쁜 거 잘생긴 걸 좋아하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겉으로 외모나 잘생김, 못생김을 보고 판단하고 내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어. 다 내 고난이야.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가진 것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외모를 봤습니다.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자도 권력자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쌍한 영혼이에요. 돈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아주 비천하게 살아도 남에게 종노릇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된 자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영혼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최고.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도 더 최고의 영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상 노예 제도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같은 동족 중에서는 품꾼으로서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종으로 부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잘못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인종차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이든 종이든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상전과 노예는 영적으로 하늘의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참으로 곤란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상하 관계, 여러 가지 빈부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상당히 어렵죠. 곤란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회 관습 제도를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풀어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봅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신분이나 빈부 학력 권력에 있어서 마치 종과 상전처럼 결코 좁혀줄 수 없는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에 삽니다. 고용주와 그 고용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차이를 좁힐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존중하고 경외할 때 어떤 간격도 격차도 차별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곳이 천국이며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성도들이 고스란히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민족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이 그 교회 장로로 신부하게 됐습니다. 조만식 선생은 얼마나 겸손한지 주일날이면 앞에 나와서 안내를 서면서 오는 성도들을 깍듯이 인사하고 또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조만식 장로님의 교회에 오산학교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게 됐어요.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죠. 담임 목사로 청빙했는데 한 번은 조만식 장로님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러는지 항상 일찍 왔는데 늦었어요. 예배가 다 시작되는데 왜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막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앞에 와서 앉지 말고 뒤에서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당시에는 장로님석이 있었거든요, 앞에.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스승이신 조만식 장로님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좀 참아줄 수도 있는데 한 번인데 성도의 본이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 장로 입장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아니고 성도의 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조만식 장로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화를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어떻게 제자인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 않고 여전히 성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일찍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말을 조심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다른 성도들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막말이나 막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뭐 나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계속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기다려야 돼? 내가 바보야?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나만 그렇게 바보같이 기다리고 양보하고 참아야 돼? 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 왜 나만? 왜 나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 네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단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단다라고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